네, 다시 만난 세계 시작하겠습니다. 코너 지킴이죠. 구정은 국제뉴스 전문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분을 모셨는데요. MBC의 권희진 국제부 전문 기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는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바로 쿼드인데. 이번 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그 전에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배상 해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는데 그 배경에 한미일 공조 이야기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 또 관통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쿼드인데 네. 오늘은 쿼드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 조명을 하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쿼드가 뭡니까 도대체? 뭐 단어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의 4자 안보대화의 약칭입니다. 4자 안보대화. 예. 2007년에 창설됐으니까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우리가 들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근데 그때 그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제안을 했고 호주의 그 우파였던 존 하워드 총리 그리고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 미국의 딕 체니 부통령 이렇게 예, 합의를 해서 체니 부통령이 등장합니까? 그래서 뭐 목표는 그 중국의 경제적인 군사적인 이런 부상에 대응한다는 그런 성격이 강했고 근데 원래 쿼드 전에도 그 인도를 뺀 나머지 세 나라는 3자 전략 대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05년부터 장관급 대화로 했는데 뭐 고위급의 그런 건 아니었고 정상급은 아니었고요. 근데 당시에 미국은 대테러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대테러전에서 일본과 호주에 좀 협력을 얻기 위한 이런 정도 대화로 생각을 했었고 그 반면에 또 일본과 호주는 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어떤 위치를 확인하고 또 미국의 아태 개입을 메커니즘을 좀 작동시키는 이런 걸로 인식을 했는데 별로 이렇게 실효가 있진 않다가 2004년에 그 인도양 쓰나미 때 인도까지 네 나라가 구호와 재난 대응을 위해서 회동을 하면서 이제 4자의 대화 틀을 일종의 좀 시험해보는 그런 모델이 됐었고 근데 출범한 다음에도 쿼드가 별로 큰 결속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거고 이제 그런데 2012년에 중국 시진핑 정권이 출범하고 2017년 2기 들어가고 하면서 중국의 외교정책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바뀌게 되죠. 이러면서 2017년에 그 만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네 나라가 이제 남중국해 긴장을 들면서 쿼드를 되살리자 이렇게 좀 합의를 했고요. 근데 이게 아주 이슈로 부각된 것은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입니다. 그때 2021년 3월에 처음으로 4자 정상회담을 했는데 쿼드 첫 정상회의였죠. 이때 뭐 쿼드 스피릿, 쿼드의 정신 이런 공동 성명을 냈는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비전을 공유한다. 뭐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뭐 규칙에 기반을 둔 해상질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2021년, 2022년 두 번씩 정상회담 했으니까 꽤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호주 시드니에서 올해 중반에 다섯 번째 회동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이 안보 협력 체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수준이 뭐 동맹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2020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에 외무장관 회담을 가질 때만 해도요. 여기서 이제 공동 성명도 내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 말하더라도 서로 이제 각국의 이해가 엇갈렸죠. 그 당시 외교부장이 쿼드는 바다의 거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걸 바라봤단 말이죠. 오. 자 그런데 그해 11월에요. 말라바르 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인도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하는 연합훈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2020년 11월에 호주가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돼요. 그전까지만 해도 인도는 중국의 반발 우려에서 호주가 이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호주가 참가를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4자의 군사 협력적인 형태를 이제 본격적으로 띠게 되는 거죠.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죠. 네. 그래. 여기에는 이제 2020년 6월에요. 중국하고 인도에 이제 국경 분쟁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도도 더 이상 이제 중국에게 이제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는 뭐 상황이죠. 돌 던지고 몽둥이 들고 싸우고 뭐 이런 게 이제 그렇죠. 예. 예. 이때부터 이제 왕이 부장도 야 쿼드는 인도 태평양판 나토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바다의 거품에서 많이 평가가 올라가네요. 그렇죠. 이 톤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각국의 이해관계라고 할까요? 이거를 좀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을 엄청 중시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이
예전에는 아시아 태평양 아태라 그랬죠. 근데 어느 날부터 맞아요. 인도 태평양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은 지배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인도 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게 원래 독일의 칼 하우스호퍼라는 학자였었거든요. 이미 1920년대예요. 근데 그때 썼는데 그때 책에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영미권의 해양 지배에 맞서서 이제 독일이 인도와 중국을 포섭해서 하나의 바다에 어떤 패권을 좀 그 태평양 주축으로 사야 된다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근데 2차 대전 후에는 아시아의 지정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미국 그러면 그 밑에 종속된 일본 이 미일을 축으로 하는 아태 전략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또 인도양에서는 세계 패권이 이렇게 맞부딪히곤 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인도가 냉전 시절에 비동맹을 지향했던 것도 있고 그런데 중국의 부상이라는 요인이 이 아태와 인도양을 하나의 지정학적인 무대로 통합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기 시작한 거 그리고 중국의 위기감을 느낀 인도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아태의 동맹 진영과 손을 잡으려고 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인태라는 개념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일단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인도 태평양이라는 건 당연히 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뭐 그 미국 외교관계협의회 그 포린 어페어스 편찬하는 거기 분석을 보니까 코로나 전인 2019년의 경우에 인태와 관련된 미국 교역액이라든가 뭐 2조 달러에 이르고 뭐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한다. 뭐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경제적인 중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저게 있겠죠. 결국은 이제 중국을 더욱 강도 높게 이제는 봉쇄를 해야 된다는 판단 이런 것들이 미국을 좀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거기에 하나의 프레임이 있다면 이제 민주주의라는 건데 이제 2021년 그 쿼드 정상회의 때 쿼드 성명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이게 뭐 항행의 자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정부 때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처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리고 뭐 공화당에서도 지금은 고인이 된 존 맥케인 의원 같은 사람이 민주주의 리그 이야기를 했었고 또 트럼프 때는 뭐 G7을 확대해서 뭐 민주주의 붙여서 DEA, 뭐 D10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바이든 정부는 안보 분야에서 그 틀을 중국을 포위하는 민주국가들의 틀을 일단 쿼드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는 갖고 아주 단순한 궁금증이 하나가 있는데 미국의 대중국 견제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허다하게 들었으니까 알겠는데 근데 미국이 정말로 중국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과거 냉전 시절처럼 일정하게 그걸 부풀려가지고 다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이걸 부풀리는 측면이 있는 건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관심은 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의 관심은 남중국해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아, 중국은요 남중국해를 티벳이나 대만처럼 결코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국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 쿼드 정상회의가 5월에 이제 도쿄에서 열렸잖아요. 이때 정상회의에서 나온 이 공동 성명의 내용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양 경비정과 해양 민병대의 위험한 사용을 뭐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은. 민병대, 그러니까 중국은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그러죠. 군인도 아니고 뭐 민간인도 아닌 사람들을 이용해서 남중국해를 중국이 어떤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처럼 어떤 현상을 만들고 이것을 유지하는 이런 전략을 계속 써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퇴역 군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이 사람들한테 뭐 중국이 이제 정부가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중국 정부가 돈을 주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어부처럼 이렇게 뭐 어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또 돌변해가지고 중국 정부의 어떤 이해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은 남중국해에서 어떤 중국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경쟁하겠다 이런 걸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왜 또 중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가 중요하냐면은 중국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남중국해 중국은 이제 잠수함 기지가 요동반도하고 산둥반도 이런 데 이제 잠수함 기지가 있는데요. 이 서해안은 좀 얕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 잠수함들이 돌아다니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포착되기가 쉬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남중국해, 하이난섬 앞바다에 있는 남중국해는요, 깊이가 한 2,0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잠수함들이 돌아다니면은 잡기가 어렵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의 진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요, 사거리 한 8,000km 정도가 되는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사일들은 남중국해를 돌아다니다가 말하자면 미국의 이제 서해안까지를 타격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남중국해라는 것은 중국에게는 어떤 안보를 위한 굉장히 사활이 걸린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남중국해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쉽게 하면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어디가 갖느냐가 대단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남중국해를 포함해서 중국이 계속 이 대양으로 튀어나온 것을 억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중국해는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되는 건가요? 전략적인 경쟁 관계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국을 실제로는 견제하지 않으면서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무슨 냉전 시절처럼 어떤 하나의 어떤 명분을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려는 이런 전략을 세우는 이런 시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중국을 너무 잠재적인 그 경쟁자 내지는 이제 잠재적인 것도 아니죠. 이제 정말 전략적으로 이제 대놓고 경쟁을 하는 이런 국면에 접어든 거고 그만큼 또 중국도 그 지난번에 그 중국 얘기할 때 한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중국도 많이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는 두 나라의 어떤 패권 경쟁 같은 게 잠재적인 단계에서 거의 노골화된 단계로 들어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시면서 쿼드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제안한 쪽이 일본이라고 하셨죠. 그럼 일본은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본 역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크기는 크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 영내 국가들한테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 그러니까 중국이 뭐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로 이제 주요 무역 항로에 긴장을 부르는 거, 뭐 더 근본적으로 중국이 아시아의 군사 대국이 되는 거 이런 거 모두를 이제 일본은 경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이제 아태 전략이 일본과 긴밀한 관계 있는데 여기에 좀 바뀜이 그 변화가 있을까, 혹은 미국이 아태 지역에 대한 개입을 줄이지 않을까 이런 것에 일본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적 경제적인 위상의 일본은 갈수록 줄어들어 왔고. 그런 상태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계속 커지고 그러니까 미국과 더욱 결합하는 쪽으로 가면서 거기서 일본이 어떤 자리를 찾자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4자 대화를 제안할 때 아베 총리가 염두에 둔 것은 사실은 훨씬 더 큰 틀의 안보협력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민주적 평화 그 개념을 모델로 해서 일단은 4자로 시작을 하고 더 나아가면은 뭐 한반도에서 중앙아시아, 몽골 그리고 또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까지 이렇게 해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아크, 이 호라고 하죠. 이 아크를 그린다. 뭐 그걸 갖다 잠깐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흔히 쓰는 표현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 관계가 생각이 나는데요. 비스무리한 그게 다 예전부터 나왔던 개념이에요. 비스무리하네요. 예, 그래서 일본은 그 민주주의의 아크 또 어떤 때는 아시아 민주주의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국을 빼고 중국 주변은 모든 나라를 규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 왕따 전략이군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의 구상은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 손잡고 중국에 도전하는 그런 큰 그림에다가 민주주의를 갖다 붙인 건데 그러면서 일본이 2011년에 그 동아프리카의 그 지부티라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거기다가도 뭐 군사기지 만들고 했었고 근데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바이든 정부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지금 일종의 좀 때를 만났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언론에서 좌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그때 아베의 구상은 여기서 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좌장 국가가 되는 걸 지향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2007년에 그러니까 아베가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인도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이 연설 제목이 두 개 대양의 결합이다 결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말씀하신 가치관 외교의 중요성 미주 그 쿼드 4개국의 어떤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아베가 다시 이제 2007년에 갑자기 사임했다가 2012년에 재집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뭐 남중국해가 급속히 베이징의 호수로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상하는 중국을 좀 쿼드 4개국이 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아베는 2017년에 취임하는 트럼프를 설득을 해서 같은 해 열린 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라는 이런 개념을
공동의 외교 전략으로 추진하기도 합의를 했죠.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2018년에 미 태평양 사령부를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네, 이게 바로 아베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조가 일본이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아베를요 인도 태평양과 코드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렇군요. 이게 원조가 일본이네. 미국이 아니라. 아베가 원조예요. 네. 그렇군요. 인도는 왜 그러는 겁니까? 인도. 그러니까 미국과 인도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관계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이제 인도의 입장을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인도는 핵 보유국이죠. 그렇죠. 근데 핵 문제로 미국하고 계속 갈등이 많았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제 두 나라 관계가 이제 밀착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인도는 비동맹 국가이기도 그렇죠. 했고요. 그렇죠. 냉전이 끝난 다음에 인도의 전략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991년 냉전 끝난 직후부터 그때 뭐 미군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제안한 형식으로 해서 군사협력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가 90년대 인도 경제가 뭐 자유화 개방으로 가는 시기하고도 또 맞물렸어요. 근데 인도에서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중도 우파가 집권하면서 미국과 더 가까워진 것도 있었고 근데 한때는 뭐 98년에 인도가 핵실험하면서 미국하고도 다시 사이가 나빠진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는 이미 인도가 경제가 너무 커졌고 십수억 인구의 뭐 큰 시장이다 이렇게 되면서 또 브릭스 초입이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빌 클린턴 정부도 2000년부터는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미국과 밀착하는 그 90년대 후반 이렇게 됐었고 이제 부시 행정부 시절에 대테러전 할 때 2001년 아프간 공격했을 때 인도가 미국에 군사시설 제공하면서 더욱 밀착이 됐었습니다. 이제 인도가 그래서 얻은 것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은 하지 않은 채로 국제사회의 모니터링만 받는다. 이런 어떤 그런 전략적인 그 위상이 이제 올라가는 것 이렇게 됐었고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미국하고 군사협정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쿼드 전에도 미국과 인도가 합동 군사훈련한 게 수십 차례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는 요인이었죠. 근데 인도는 끊임없이 중국을 의식하고 경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또 굉장히 경계해온 나라가 파키스탄이잖아요. 그렇죠. 파키스탄도 그렇죠, 핵 보유국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도와준 것이 사실상 중국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아. 그리고 또 중국이 인도와 인접한이 티벳 쪽에 핵무기를 배치해놓고 있는 거. 이것도 인도는 굉장히 싫어하고요. 근데 중국은 중국대로 또 인도가 핵 개발을 했던 게 중국을 겨냥해서다 이렇게 또 의심을 합니다. 뭐 닭이 먼저냐 어린 먼저인데 이제 수차례 무력 충돌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에는 이제 그 국경 분쟁 때문에 무력 충돌까지 갔었고요. 근데 뭐 인도가 미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한 데는 이 중국 요인이 큰 건 사실입니다만 기술적 경제적인 목적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군사 훈련뿐만이 아니라 인도가 미국하고 방위 산업 협력 그다음에 기술 공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한 축이었거든요. 미국 방산업계에서도 인도와 미국 간의 협정으로 얻은 게 굉장히 많았죠. 미국 무기가 인도로 그 전에는 가지 않던 것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무기 시스템을 계기로 해서 양쪽에 서로들 이해관계가 오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러니까 비동맹이라고는 개념이 참 오래된 개념이고 옛날 개념이기라면 이런 거 완전히 접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미국은 인도를 중국 견제를 위해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파트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인도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미국에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하고 중국하고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인도는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이 미국하고 미국의 동맹하고 손을 잡아도 별 부담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은요. 인도가 특히 다른 세력하고 연합하는 경우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인도가 미국하고 손을 잡는다. 그래서 쿼드에 들어갔다는 점이 사실은 굉장히 뼈아프고 두려운 점이에요. 중국으로서는. 이런 태도는요. 60, 70년대 인도하고 러시아가 밀착했던 그 소련, 구소련 시절에 그때랑 중국의 반응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 관계는 62년에 이제 전쟁을 할 정도로 악화가 됐죠. 그리고 소련 붕괴 후에는 어떤 단극 체제에 대한 두려움이 서로 있었기 때문에 이때 잠시 둘이 조금 뭐 비슷해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인도는 생각해보니까 중국에 의한 일극 체제보다는 미국에 의한 일극 체제가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미국하고 이제 손을
잡겠다는 결론에 이제 빠르게 도달을 한 거죠. 예. 역시 가까운 적이 더 무섭다 이런 원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아까 그 비동맹 틀을 완전히 깨졌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만은 보기는 또 좀 힘든 게 그래요? 예, 예. 근데 인도 이 처음에 쿼드가 떴을 때부터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지적하신 대로 아시아판 나토 만들려는 거냐 이렇게 계속 경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초창기에 인도 외교장관이 한 말이 중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인도에는 나토 멘탈리티 같은 건 없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인도는 여러 쪽과 협력을 하는데 뭐 다자간, 양자간 군사 협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군사 동맹이라는 개념을 인도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군사 동맹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꺼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프간 전 때 파키스탄이 미국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미국이 파키스탄에다가 비나토 주요 동맹국이라는 지위를 줬어요. 근데 그때 인도에도 그런 지위를 주겠다라고 제안했는데 인도가 거절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동맹이라는 딱지가 붙는 것, 이거는 거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의 부상이라든가 중국과 파키스탄의 밀착, 이거는 굉장히 경계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아주 유연한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안보협력 체제가 그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인도와 파키스탄은 거기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2002년부터 이미 20년 넘게 가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쿼드 얘기 나오면 늘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뭔가 전략적으로 누군가와 손을 잡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건 분명한데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에 말려들게 되는 거 이것에 대한 경계심이 인도 안에서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쿼드가 잘못하면 아시아의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고 미국이 아시아 패권 유지하려고 인도를 너무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런 것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인도에서도 계속 나오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호주하고도 관계가 되게 안 좋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그 중국의 전략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한 명을 죽여서 100명에게 경고를 한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호주를 때려서 인도와 뭐 일본을 좀 이렇게 긴장시키겠다, 경고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2020년대 이후에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어쨌든 중국이 호주에게 이제 무역 보복을 가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 소고기라든가 와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죠. 자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호주는 일종의 이제 어떤 중국의 어떤 보복, 선전포고 이런 걸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안보에 대한 불안을 굉장히 느끼게 되고 그전까지만 해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호주야말로 우리나라처럼 뭐 안미 경중이었죠.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뭐 경제는 중국 뭐 이랬는데 이 태도를 좀 바꾸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의 안보가 좀 위험하구나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에게 가까워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결국 쿼드에 이어서 오커스까지 이어지면서 어쨌든 중국의 어떤 호주 때리기 이게 호주가 더욱더 쿼드라든가 이런 뭐 오커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밀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굳이 근데 중국이 그러면 호주를 그렇게 때려서 얻는 게 있었을까라고 하는 얘기는 또 그러면 또 당연히 점검이 좀 돼야 되겠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물론 뭐 그런 경제 제재 자체가 큰 효과는 뭐 초기에는 잠깐 있었지만 큰 효과는 없었고 호주산 석탄의 어떤 수입을 제재한 게 결국은 중국의 에너지난을 좀 가중시키는 그런 맞아요. 결과를 가져오기도 뉴스가 했었죠. 됐었죠. 예. 그리고 호주도 이제 우회적인 또 수출로를 또 찾아내기도 했고요. 쉽게 말하면 본보기 삼으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쿼드에 대한 어떤 그 이해는 좀 이제 약간 확장이 된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쿼드 가입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까지 갈까라고 보십니까? 두 분은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쿼드 가입을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쿼드라는 지금은 뭐 정부 고위 당국자가 쿼드 그 실무 그룹 관여 뭐 적극 공감한다 뭐 이런 말 했다고 해서 외국 언론들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쿼드라는 게 뭐 여러 분야로 지금 의제가 지금은 중국과 관련된 안보 관련된 얘기는 했지만 의제가 굉장히 많아요. 군사만이 아니라. 예. 예. 이제 쿼드를 뭐 나토 같은 군사 동맹으로 쿼드가 확장될 거냐 이게 좀 관심사긴 한데
이게 지금 뭐 2020년 3월에 그 쿼드 플러스라고 하면서 그때 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참여해서 뭐 코비드 얘기, 그 코로나19 얘기하고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뭐 브라질,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그런 또 쿼드 플러스 회의도 있었고. 근데 이제 나토 같은 군사 동맹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들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미국 전문가들도 이제 쿼드가 그렇게 뭐 협력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쿼드 국가의 정책 기반자들 중에 중국의 영향력을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것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을지 또 그것이 자기네 나라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상 아마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다만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기 위해 서로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는 쪽이 아직은 많은데 그렇지만 중국의 세력이 더욱더 커지고 군사적인 움직임이 강화되면은 당연히 쿼드도 거기 맞춰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군사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쿼드에서 보면은 그 미국과 미국 백악관에서 그때 쿼드 정상회의 한 다음에 올려놓은 내용을 보면은 의제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핵심 첨단 기술 기준을 만든다, 반도체 공급 라인 공급 체인 이니셔티브를 만든다, 뭐 5G 통신망 구축 관련해서 협력을 한다, 바이오 기술 감시한다 이런 것들은 기술 얘기지만 또 중국을 겨냥한 것들이고 그런가 하면 또 뭐 코로나19 이후에 재건과 인프라 확충이나 뭐 친환경 교역, 친환경 경제, 청정수소 파트너십, 심지어는 쿼드 장학금 신설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실제 백악관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뭐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우리네 같은 경우 이제 인태 전략을 우리도 이제 발표를 했었고 그렇게 되면은 쿼드 자체에 가입을 할 건지는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 안보라는 개념을 많이 내세웠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쿼드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된 동기는 꼭 군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쿼드가 여러 가지 분야를 말씀하신 대로 망라하고 있어요. 뭐 기술 협력, 뭐 코비드 백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망라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쿼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군사적인 어떤 안보 협력 체계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어떤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쿼드에 승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래서 뭐 그 Foreign Affairs 기고문에도 뭐 쿼드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대선 공약집에서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어떤 점진적인 접근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쿼드에 가입을 한다면 중국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두 분?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죠. 사실 중국이 쿼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실제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아직까지 그런 나라는 없는데 그 재작년에 방글라데시한테 좀 경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근데 그러니까 이 인도가 쿼드에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중국을 경계하듯이 경계하고 있지만 이 인도 영권, 이 인도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는 인도의 움직임에 대해서 또 경계가 또 많거든요. 방글라데시나 네, 그렇죠, 스리랑카 같은 그렇죠. 나라들.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이 인도를 따라서 쿼드에 가입을 하는 편이 낫냐 마느냐를 이제 타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방글라데시 주재 중국 대사가 쿼드 가입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뭐 방글라데시에서 내정 가성 논란이 막 불붙고 그랬었죠. 근데 그 다음에 호주에 대해서도 일종의 제재 같은 걸 하긴 했는데 이게 딱히 쿼드 때문이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 있어서 좀 얽혀 있는 거라서 잘라 말하긴 힘든데 어쨌든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쿼드와는 어느 정도 쿼드 플러스 회의에는 가지만 거리를 뒀던 거죠. 근데 이제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이렇게 세계 정세가 바뀌고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계속해서 어떤 불안 요인들이 생기고 또 중국의 억압적인 행태가 더 강화되고 교역을 무기화하는 어떤 경제적인 패권주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한테 중국의 행태가 위협이 되는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과 우리도 협력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근데 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결국은 미중 대립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잖아요. 근데 아태 지역 신냉전 이 우려가 굉장히 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쿼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을 자극하는 마당에 우리가 거기 들어갈 필요가 있을지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이거 일본과 그 미국과 일본 주도로 짜여진 이 쿼드 틀에서 우리가 나름의 어떤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이것도 사실 지금은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권을 챙길 것은 챙기고 안보 협력은 하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제별 협력 같은 거는 사실 언제든지 열어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은 아주 신중해야 될 것 같고 이 쿼드의 실무 그룹 가입 같은 거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할 수가 있지만 정말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권혜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쿼드가 군사적인 협력체로 발전할지 안 할지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 중국이 느끼고 있는 공포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쿼드가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구군을 좌우할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어요. 자기들의 발목을 잡는. 그 정도로까지? 그 실제로 쿼드가 이제 타이완 해협이라든가 남중국해에서 결국 중국을 올가매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중국은 보고 있는데요. 뭐 쿼드 국가들의 어떤 지상에 배치된 어떤 대함 미사일 이런 것들은 대만을 이제 중국이 수륙 양용으로 침공할 때 굉장히 이걸 방해한다. 그리고 대만을 봉쇄하는 전략을 펼칠 때도 이것을 어렵게 한다라는 걸 보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쿼드라는 거는 폭넓은 어떤 반중국 연대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또 중국이 또 두려워하는 거는 이 쿼드가 아시아판 나토로 기능하게 되면은 결국 중국으로서는 군비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소련에서 봤잖아요. 소련이 계속 미국하고 군비 경쟁하다가 민간 경제가 붕괴되면서 결국 이제 소련의 이제 해체로까지 이어졌다는 걸 봤기 때문에 중국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큽니다. 이 쿼드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쿼드 플러스 같은 어떤 실무 그룹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퀸트라고 하는 우리가 쿼드의 멤버로 들어간다? 이것은 어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여튼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의 안보를 북한과의 어떤 협력이나 화해와 같은 그런 번영을 통한 안보라기보다는 어떤 집단 안보 체제에 가입함으로써 얻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말씀을 정리하면 한 발만 살짝 걸치는 건 몰라도 퐁당 몸을 담그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 이제 그 지향에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걸 이제 지향하고 있다고 치면 그 강제 해법 문제라 그러니까 강제징용 해법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꼭 필수 사항이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는 쿼드에 가입하겠다는 의지를 좀 밝혀왔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재작년인가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었어요. 오히려 미국이? 지금은 뭐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 정부 입장이라는 게 있고 중국의 반발 같은 것을 고려해서 아마 좀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여튼지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의 안보를 어떤 미국과 일본에 의지하는 형태로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에게 계속 뭐 확장 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치는 거죠. 관계 개선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가진 무리를 해서라도 어떤 한반도의 안보를 어떤 미일 협력에서 찾으려다 보니 이렇게 무리를 해서 지은 것 같은 그런 결국 연관돼 결과가 나오는 있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쿼드에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부가 얘기하는 이유를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강제징용 해법을 저렇게 갔어야 했는지 이해를 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근데 지금의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은 그 공 기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안보를 그 미국과 일본의 우리가 그 동맹 체제에 좀 의탁해서 얻으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럼 미국의 구상은. 진짜 작년까지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는 것과는 좀 거리를 두는 발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는 것이 가져올 파장이 너무 클 거기 때문에 미국조차 그걸 우려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나서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의 상당 부분을 아웃소싱하면서 일본을 일종의 지역에 좌장을 시키고 이 구도 속에 한국에 들어가서 종속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거를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나 인지하면서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건지 이 종속적인 지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종속되지 않을 자신감이 있는 건지 저는 사실 잘 판단을 못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정세에서 더더욱더 현명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정부가 하는 것들이 저는 좀 이렇게 수긍이 가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 일본이 희망하는 대로 약간 좀 흘러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우려가 돼요. 이게 국군이 걸린 문제일수록 뭔가 신중하고 국내 의견을 모아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갈 성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그죠? 알겠습니다.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아무튼 그게 아마 이제 분기점이 될 게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알겠습니다. 사전에 좀 미리 좀 체크 포인트를 좀 점검을 했다 이런 의미를 좀 두면서 오늘 다시 만난 세계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